후반기 시의회를 이끌 의장단 선거가 몸싸움에 욕설까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이 원천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진행된 선거에선 민주당 내정자 7명이 선출됐습니다. 배은주 기자입니다. 7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는 선거. 통합당 시의원들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본회의가 원천 무효라며 회의 전부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후 황세영 의장실을 찾아가 의회 조례 규정을 따르라며 서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오늘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본인이 원직 사직하시겠습니까? 왜 사직할게요? 그럼 나도 사직할게요. 고은 의원이 황 의장을 의장실 화장실에 붙잡아 둔 탓에 결국 한 시간이 지나서야 이미영 부의장이 대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의장실 방문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위를 받았습니다. 회의 진행 대본을 던지고 주먹 다짐을 하는 몸싸움이 이어지면서 회의는 정회가 반복됐습니다. 특히 상임위원장 투표가 시작되자 통합당 의원들은 기표소를 뒤집거나 투표함을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선거 결과 의장에는 박병석, 제1부장에는 손종학 의원이 선출됐고 다섯 개의 상임위원장도 서희웅 등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선출됐습니다. 2007기 후반기 원구성에 앞서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울산시의 원구성의 독식의 역사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반성과 사과가 먼저여야 합니다. 통합당 의원들의 주장은 제2부의장석이 미등록이기 때문에 8개 의석 모두 재공고해야 해 선거는 위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의회 사무처는 법률 자문 결과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출하라는 규정이 없고 의장과 제1, 2부의장 선출은 독립적인 사안이어서 제2부의장만 따로 선출해도 적법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해석에 따라 남은 제2부의장 자리는 다음 달 1일 후반기 시의회가 출범한 뒤에 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반기 시의회 출범을 일주일여 앞두고 막판까지 여야 간 원구성을 둘러싼 충돌이 이어지며 후반기에도 협치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